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탄입니다, 5탄. 자, 제2의 IMF,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대박 종목을 안겨드립니다. 대박 종목이 100%, 200%가 아니다. 기본이 1000%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탄입니다. 자, 5탄, 이번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자,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방송을, 입이 닳도록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고요. 자, 2020년 2월 26일 날, 2월 26일 날,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 그러니 전 재산 다 팔아서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제2의 외환위기를 준비해라. 라고 카페에 글을 쓴 날이 2월 26일이고요. 자, 이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이에요. 요날 음봉, 요 밑에 음봉이었죠. 요 밑에가 아니라 요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S&P가 최고 고점일 때 21선을 이렇게 강하게 개파락으로 떨어진 날, 제가 이날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때도 떨어졌고, 여기도 떨어졌고, 여기도 떨어졌는데, 이날도 떨어졌는데, 이날도 떨어졌는데, 왜 제가 이날을 주목했는가?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에요,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월가 애들은 이미 금융위기를 시작을 했고요.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놈이 하락장에다가 배팅 안 하겠습니까? 외환위기가 온다는데, 세계 금융위기가 온다는데, 걔네들이 미쳤다고 그걸 광고를 하면서 앉아가지고 맨 위에서 이렇게 때리겠습니까? 얘네들은, 월가 애들은요, 이미 금융위기에 신호탄을 이미 쏜 겁니다, 이날. 그래서 제가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그러고서 바로 글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IMF가 이제 시작된다. IMF는 절대 고점에서, IMF 금융위기라는 얘기가 절대 나오질 않는다. 이건 여태까지 통례상, 다우지수가 수백 년을 이어오면서 절대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번에 코로나처럼, 자, 이번에 주가가 빠졌을 때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원인은 됐죠.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만큼까지 급락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 다우지수 130년 만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집권하면서 4년 동안 주가가 올라간 거를 단한달 사이에 이렇게 개박살을 낸 겁니다. 4년치를.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금융위기는 시작이 된 겁니다. 월가 애들이 미쳤다고 바닥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터뜨릴 때, 맨 위에 고점에서 금융위기 온다 이러고서 까발리면서 파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주식 현물을 팔면서 파생을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돈을 벌기 때문에, 파생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월가 애들의 하락장 배팅하는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이런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주가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주가가 올라올 거 아니냐? 물론 올라는 옵니다. 올라는 오는데 다시 거꾸로져 가지고 하락장이 와요. 그래서 이 전저점을 또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도 외환위기다, 세계 경제 금융위기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통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 사람들 다 깡통차입니다. 이미 기존 투자자들은 이미 전 재산이 다 깡통으로 이번에 다 날라갔어요. 신용 매수한 사람들은 반대 매매로 다 날라갔고. 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붉은 태양의 선물 옵션 수익률. 자,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이거를 천천히 다 보십시오. 자, 여기에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파워포인트, 자, 이거를 잘 보십시오. 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730일 동안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도전, 무한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바닥에서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추천을 해서, 이게 한 페이지에 45개 종목이니까 5페이지면 얼마입니까? 대충 잡아가지고 150 종목 되잖아요. 이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똑같이 추천을 하고, 같은 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한 거, 이 수익률입니다. 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전업 투자, 여기 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나오죠. 100만 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이거는 전업 투자입니다. 이게 730일 동안의 자료가 있습니다. 수익 근거 자료가. 이거는 파생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데, 해외 선물에서 제가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십시오. 자, 이런 실력이 있어야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때 잡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외환위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금융위기가 이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재산은요, 아파트는 10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식은 10,000원짜리를 샀다라고 하면 2,000원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절대 돈을 벌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이 IMF가 오는 이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사회환원금 50%를 배당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절대 못해요. 자, 주식이 10분지 3토막이 나는데,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종목 최소한 1000%,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소한 1000%입니다. 자, 1000%가 되는 종목을, 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자, 추천을 받으면, 제가 종목을 추천할 때 지금 절대 사지 마라. 앞으로 이제 떨어질 거니까 절대 사지 마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치면 제가 그때서부터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천비 500만 원을 한 종목, 뭐돈 많으신 분은 10종목, 20종목 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목 추천 500만 원을 내시고, 저희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활동을 하시면, 제가 회비 낸그 다음 달에 500만 원 플러스 사회환원금 50%, 250만 원을 포함해서 750만 원을 매달 여러분들한테 분할로 돈을, 사회환원금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추천비용 500만 원낸 거를 받고, 그리고 사회환원금을 250만 원 업해서 750만 원을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미친 짓거리를 제가 왜 하는가? 여러분들이 사회환원금하고 회비를 다 환불을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매월 배당받은 사회환원금을 국민기업 관성 카페에서 배당금 받았다. 매달 25일날 지불하니까 배당금 받았다. 100만원 받았다. 200만원 받았다. 50만원 받았다. 라고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지인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을 SNS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약속을 지켜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비받은 거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250만원 환원금까지 50% 환원 배당금까지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가? 자, 국민기업 관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제가 지금 나이가 50 중반이 넘었는데 제가 20대, 30대에는 평생 기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전부 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노조가 활성화가 되다가 보니까 이게 정규직으로는 수익 타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정경유착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업체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 법을. 그래서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하늘이 내렸던 조상이 내려줬던 하느님이 내려줬던 제가 돈 버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이제 낼 무렵은 60 환갑이 되는 나이에 내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내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게 바로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법인체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 주식회사 관성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1인 주주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배당금을 받으시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없고 모두 이 주식회사 관성이 앞으로 금융업으로 지금은 태생을 하지만 나중에 계열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회사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꿈의 기업을 추구하는 그런 꿈의 세상 그런 걸 추구하는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을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판다몰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빅데이터죠. 이 온라인 플랫폼을 여기다가 만드는 겁니다.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지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을 내고 추천을 받으시면 그 회비도 전액 다 환불받으시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사회환원금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2,000만 원을 냈다라고 하면 회비 2,000만 원에 사회환원금 50% 1,000만 원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이 지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IMF가 오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제가 매달 지불하는 그 사회환원금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놓으시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직장이 없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알바를 하든 노가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해서 매일 품값을 받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으시면 훗날 금융위기가 끝나고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최소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1000%가 수익이 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3,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 금융위기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3,000만 원이 3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5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대박주도 추천받고 사회환원금도 받으실 분은
010-2173으로 무조건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저는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인사 정도 글 쓰시고 그렇게 해서 저랑 눈팅을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이 카페에다가 글을 쓰시면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드리거나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대박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 네이버 쪽지에 자세한 뭐 인사말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오는 전화에 제가 신경을 쓰면 수익률 내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전화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쪽지로 구구절절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그게 또 저희 카페에 또 홍보 자료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떡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이제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5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종가가 지금 12,100원에 지금 떨어졌는데 자, 이 종목에 먼저 잠재자산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자산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절대 잠재자산이라는 거는 제가 금융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제가 그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 잠재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잠재자산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툴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재자산이라는 건 뭔가 이 회사가 정리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한 주당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7만원입니다. 7만원. 자, 7만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12,100원이에요. 그러면 7만원짜리가 12,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대충 잡아가지고 7배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7토막 난 거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 종목 지금이라도 사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무조건 7만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700%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요. 이제 IMF가 오면 이 종목 저는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냐? 저는 한 3,500원도 더 빠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3년을 빠질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여기서 지금 현재 12,000원에서 6토막은 더 나야 되거든요. 6토막은 나야. 그러면 6토막 플러스 잠재자산 현재 7토막 났으니까 13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13토막. 아이, 좋아.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15토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500%예요. 1,500%. 이 종목이요. 지금 7년 동안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회사에 사내 자산을 쭉 훑어봤더니 곳간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어. 대주주 물량 빵빵합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저한테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그냥 딱 한 주만 사세요. 12,000원 주고 다음 주 월요일날 12,000원 주고 한 주만 딱 사시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매일 정한수 떠놓고 비십시오. 1,000원까지 떨어져라. 1,200원까지 떨어져라. 매일 정한수 떠놓고 비세요. 여러분들의 정성이 하늘을 뚫으면 이거 1,2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1,200원짜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7만원까지 올라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가만있어봐. 이거 언뜻 이거 계산이 안 되네.
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0원까지 떨어졌는데, 7,000원이 올라오면 1,000%인데, 1,000%가 7만 원까지 올라가면, 아이고, 이건 뭐, 10,000%네? 그죠? 예를 들어서, 1,000원까지 떨어진다면, 1,200원까지 떨어진다면,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7만 원이잖아요.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이제 와서 내 자산 7만 원을, 7만 원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예요?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인데? 물론 그때까지도 영업이익은 흑자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자, 이 회사의 지금 현재의 지난 5년 동안의 자료를 똑 봤더니 계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란 말이야. 이런 회사가 제가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번에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이런 회사는요 충분하게 견뎌낼 자격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기서 다섯 토막, 열 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왜? 금융위기니까. 자, 이런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노리는 겁니다. 하물며 나도 노리고 앉았는데. 돈 많은 종로에 있는 그런 놈들이 이런 종목을 싹쓸이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번 종목은 제가, 이번 종목은 이거는 뭐 그냥 잘하면 뭐 5,000% 이상, 뭐 7만 원만 넘어가면 10,000%까지도 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빠지는데 2,000원까지 안 빠지겠습니까? 무조건 빠져요. 이건 3년을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00원 잡으면 7,000, 2,000원짜리가 2만 원 올라오면 1,000%고요. 자, 7만 원이면 대충 잡아가지고 1,500%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1,000원 단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10,000%짜리예요. 맞나? 아까 제 계산했죠? 1,000원이 만원 되면 1,000%고, 10만 원 되면 10,000%잖아. 아, 맞나? 헷갈리네. 계산해 보고요. 아니구나. 아무튼, 한, 뭐, 한, 몇천 프로 되겠네요. 저는 이 종목은 1,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무조건 이거는 그냥 7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하십시오.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료 추천을 받는 거죠. 무료 추천 받고, 거기다가 환원금까지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 주만 다음 주에 사셔서 매일 주가가 떨어지길 빚으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만원 떨어지고 또한한달 지났더니 9,000원 떨어지고 8,000원 떨어지면 야, 이거 붉은 태양이 이게 얼마까지 떨어진다고 그러지 진짜 떨어지는구나. 이게 전부 다 떨어질 때마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만 사놓고 떨어지는 걸 구경하시라니까. 재밌잖아. 정말로 떨어지네. 예? 그래가지고 2,000원 이하, 1,000원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게 될 겁니다. 무슨 꿈을? 아, 내가 지금 자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 갖고 앞으로 몇년 후에 이 종목이 1,000%고 최소한 1,000%만 쳐도 1억이 될 것이고. 자, 앞으로 주식이 3년 동안 빠지는데 여러분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고 저한테 배당금 받은 거다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3년을 모으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모아도 1년이면 1,500만 원, 3년이면 4,500만 원. 근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야. 그럼 5,500만 원, 거기에 1,000%만 잡아도 5,000이다. 그죠? 여러분들 인생 저로 인해 가지고 10배의 재산, 20배의 재산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이 그렇게 안 움직이면요,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근데 장을 지지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 저는 이 종목을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 회사의 지난 과거를 쭉 봤을 때 이 전서부터도 어려운 시기도 다 겪어왔던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한테 맡기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여러분들이 그냥 글 쓰는 거 하나하나가 바로 홍보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제가 그만한 대가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드립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너도 나도 전 재산이 3분지 1토막이 날 텐데 여러분들은 재산이 50%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 어디에서? 제가 드리는 사회 환원금으로 무조건 50%는 재산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 추천주로 인해서 10배의 재산이 불어나게 될 것이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은 정성을 쏟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동동사님이 조금 아까 제 동영상을 보고 이 동동사님은 제 카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켜봐 왔던 사람인데요. 나이가 지금 34살이에요. 자, 이 친구가 조금 아까 추천주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동동산입니다. 오늘 신입으로 오게 된 34살 동동산입니다. 그동안 혼자 주식 투자하면서 붉은 태양 형님이 쓰는 시황에 대해 멀리서 카페 손님 입장으로 전체 공개된 글들을 봐오면서 항상 정확하게 예측하시길래 붉은 태양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업으로 인해서 배우자 아이들과 떨어져서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 조언을 통해 아파트는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6월달에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청약을 받든지 받지 못하면 청약을 받은 사람 거를 프리미엄으로 얹어서 사서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제 붉은 태양 형님께서 올려주신 경제위기 글을 보고 붉은 태양 형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에 밤잠을 설치다가 용기를 내어서 붉은 태양 형님께 쪽지를 보냈고 그 쪽지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배우자 와이프를 설득을 했고 기다렸다가 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저를 믿고 뭐 저를 오랫동안 지켜와 봤던 회원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가 조언을 다 해줬습니다. 아파트값은 3분지 1토막이 날 것이니 서울 강남 아파트가 10억이면 3억대로 떨어질 것이고 지방 아파트도 3억짜리는 1억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3억을 갖고 있으면 그 돈 갖고 3년 후에 있다가 5년 후에 4년 후에 아파트를 3채를 살 것이다. 그럼 미련한 짓거리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무식하면 쫄딱 망한다. 제가 어제 장문의 글을 써서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608님 대응법 이래가지고 제가 글을 썼어요. 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와이프하고 아주 얘기를 해서 와이프가 극구 반대를 하는데 와이프를 밤새도록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의 얘기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너가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동영상도 보고 글을 봐라.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와이프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것으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아마 재산 탕진을 안 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세 채를
쇼핑을 하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제가 아파트 사라. 아마 사고 싶은 돈을 아마 지금 살 돈이면 세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왜? 집값이 3분지 1토막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채는 본인이 들어가서 살고 두 채는 월세 놓으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5탄을 말씀드렸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쪽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올려서 글을 써 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